하늘 보기 참 좋은 요즘 도심 건물 옥상이 매력적인 공간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. 그저 안 쓰는 물건 쌓아두는 공간과 어떻게 다를까요? 한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컴컴한 건물들 사이로 옥상 위 텐트가 은은한 불빛을 냅니다. 옥상에서 즐기는 이른바 옥상 글램핑입니다. 준비해온 재료를 숯불에 구워 먹고 영화에 게임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. 저희만의 공간으로 글램핑 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완전 도시 아닌데 이색적인 느낌이 들어서. 와, 자주 오자. 이런데. 좋은 것 같아, 되게. 창고로 쓰이거나 방치됐던 옥상이 쏠쏠한 소득원이 됐습니다. 옥상은 이제 플러스 공간인 거죠, 저희한테는. 백화점 옥상은 엄마를 따라온 아이들의 놀이터로 변신했습니다. 마음껏 뛰어놀고 책도 읽을 수 있게 꾸몄습니다. 아이가 백화점만 들어오면 약간 답답해하거든요. 맑은 하늘을 가까이 경험할 수 있어서 자주 오게 될 것 같아요. 서울시도 처음으로 시민들에게 옥상을 개방했는데요. 이곳 서울도서관을 포함해 총 5곳입니다. 옥상축제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. 만화책 300권을 갖춘 만화방에 요가나 댄스 수업, 버스킹 공연까지 펼칠 수 있는 멀티 공간으로 활용됩니다. 하늘도 바라보고 또 바람도 느껴보고 조금 더 자연과 가까워지는 면에서 조금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유휴 공간에 불과했던 옥상이 색다른 즐거움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핫플레이스로 거듭나고 있습니다. SBS 한지연입니다.